분이 왔어요. 그렇죠. 인턴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더 위버스. 안녕하세요. 타임온입니다. 자, 오늘 인턴에게 오늘 무엇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 우리가 지금 옷도 봐요. 이 강아지 정금 담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아주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집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애프터 서비스. 정금 AS. 우리가 체크리스트 하나 가져가요. 네. 점수를 이제 우리가 매길 텐데 90점이 넘을 시 우수견 가족으로 선정되고 감사패와 랜덤 선물이 수여됩니다. 네, 오늘 인턴으로서 아주 뜻깊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그 우리 이제 개울령에 출연하면은 우리가 꼭 물어보는 여러 가지 그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아, 네. 그 누가 제일 보고 싶었나? 아, 제일 보고 싶은. 아, 우리 출연자들 중에서. 개울령 나오면 왜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뭐 분이 계시다. 저는 이제 두 분 다 너무 뵈고 싶었지만 저는 박세리 선배님. 됐어, 그만해. 아, 왜요? 아, 내용은 알고 싶지 않아. 왜요? 쌤, 오래간만에 막내가 저 보고 싶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 저 민재는 이제 저는 경규 선배님. 아, 그래? 왜? 빨리 털었대요? 왜? 경로를 유지하다가 빨리 털었대요? 아,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네요? 네. 읍스. 어머, 웬일이야. 베스트 드라이브는 무슨? 어, 저 베스트 드라이버 맞죠? 길을 좀 잠깐 헤매서 그렇죠. 맞아. 그래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옛날부터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봤었는데.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아, 또 잘못 들었네. 재검색합니다. 절로 갔어야 돼요. 이러다가 이제 부상 가겠어요. 베스트 아니잖아. 아이, 쌤, 제 초인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초인길이라고. 아니,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이 어디냐고, 아니, 여기. 좋대야. 아, 나 진짜. 아니, 길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 어쨌든 차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왔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올라와서. 막. 어, 진짜요? 어. 그 정도요? 엄청나서. 어.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아, 그 정도는? 응. 그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자, 기대가 된다. 렛츠고! 어? 네. 벌써 냄새가 나는데? 벌써 강아지. 죽는다. 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때도 지짐이 있나 없나 그랬었는데. 봐라. 첫 번째. 첫 번째로 또 엄청 많네요. 긴장이 되는 건가?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들어와. 우선 제일 큰 이유는 소변,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고 있다는 거고요. 아, 왜 이래? 어머, 어떻게 하면 좋나? 어머, 어떡해. 어이구야, 큰일 났다. 집 전체를 배변판처럼 이용 중인 거라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나? 똥도 먹는데 집에
우리 집에 왜 똥을 먹냐고. 야야야야야야. 그걸로 장난치기도 하고 서로 막 물어서 갖다 주고. 본인이 싼 오줌을 다 먹어요. 이거 언제 치워? 어, 제발. 맨날이네, 맨날. 눈 뜨고 청소 시작하고, 출근하기 전에 청소 시작하고, 잠깐 화장실 가서 샤워하는 사이에 또 청소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번갈아져 있었고. 소파에 어디다 써? 언제 썼지? 여기 그냥 다 치웠는데? 이 집의 상징이 사실은 소파였거든요. 그랬는데 아, 이 집의 상징이 이 집의 상징이 소파였다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소파를 없앴을까요? 네. 있을까요? 뭐 그랬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아니 저 방 안에 있어요. 아, 방 안에? 대신 강아지들은 못 들어오게. 강아지는 아예 못 들어오게 안전문을 설치를 해놨고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이 소파가 이 전체 냄새에 한 80%를 좌우했어요. 그렇죠. 얘가 밑에서 나고 안에서 나고 약간 찌릿내가. 네, 맞아요. 앉으세요. 아, 어, 여기 쉬했는데. 아니. 아, 이거 바닥 여기 닦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어, 답이 없네요. 어, 머리 아파. 이거를 딱 치우고 나니까. 확인 차이 나죠. 어때 냄새가? 냄새가 거의 일곱 마리인 건 진짜 모르겠어요. 거의 그냥 아예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냥. 그 방송은 보셨죠? 네. 그 보시면 조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좀 많이 떴어요. 주위에서는 뭐라 해요? 주위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개들을 키우냐. 아, 방송 나오고 막 지적을 많이 당했을 거야. 엄청났죠. 전화도 많이 왔어. 야.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일부러 방송 나가는 것도 얘기 안 했는데 TV 돌려보시다 봤나 봐요. 어! 내 자식이 저러고 살아? 갑자기 TV에서 야. 이렇게 나오는 거. 완전 등이 스매싱감이죠 그냥? 예. 반년 사이에 어떻게 큰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일단은 집 갔다 왔을 때 원래 막 치우는데 뭐 1시간 반 걸리던 거 10분이면 끝나고. 네, 이제 뭐 집안일 뭐 설거지라든지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굉장히 많이 짖었었나? 네, 원래 짖는 것도 엄청 심했는데.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들어와, 들어와. 좀 지진도 되게 짧아진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달라진 분위기. 지진이 딱 스톱했네? 조금 막 연습하고 많이 막 교육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오, 근데 하얀 지진은 또 개들이 좀 막 강아지 맛이 없어. 네, 지진이 굉장히 짧아졌다 막 이런. 네. 지금 가장 그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큰 문제점은 그렇게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10가지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90점이 넘으면은 감사패 드리고. 그리고 만약 90점이 못 넘으면은 그냥 선물만 간단하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거부터. 네, 네. 네? 네. 긴장되십니까? 네, 긴장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 네,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죠. 캔넬에 애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기다려. 하우스. 야. 오, 짝짝짝짝짝. 와우. 얘네 그냥 지가 자기가 알았어. 아, 너무 좋네. 아스트라고. 와, 너 너무 좋다. 잘한다. 아, 들어가 있네. 들어가야지. 응. 아, 안 들어가면은.
룰루만 안 들어. 룰루만. 룰루만. 네. 아~ 이게 룰루는 밖에서. 네, 룰루는 밖에서. 밖에서. 룰루랄라. 박수! 박수! 이게 각자 너 안 싸워. 응, 조용하고. 아. 이 세상 좋은 거를. 응. 그죠?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고, 편하고. 그것도 완전 아사리 팠는데. 아사리 팠는데. 진짜. 아니다, 아니다. 아, 그 정도. 아, 예선이 들어가서 밥 먹는 거 보면 자랑스럽네. 보람을 느끼네요, 보람을 느껴. 대본 어때요? 다 똑같은 장소에서 잘하고 있어요? 네, 그 윈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출근할 때 패드 깔아주면 거기 한번 써서 제가 갔다 와서 무조건 한번 다시 데리고 나와서 실행을 하고 아~ 나머지 애들은 저기 다 이제 다? 네, 다 저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저기 배변판을 한번 좀 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여기 세리님이 어때요? 소변,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고 있다는 거고요. 집 전체를 배변판처럼 이용 중인 거래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솔루션 해준 것처럼 거기에 오줌 좀 묻은 행주 같은 거 그런 거 계속 냅두면서 하니까 화장실 구별할 줄 아는 룰이 생긴 것 같아요, 강아지들한테.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 여기 주방이니까 이쪽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자니까 애들이 여기 앞에서 자더라고요, 막. 그래서 다시 여기로 바꾸고 나서 처음에 훈련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패드 여러 장 깔다가 점차 조금씩 줄였어요. 아, 이제 깔다가 두 장, 세 장씩 빼다가 점점 좀 네. 좁히니까 이 안에서만 네, 요 안에서만 패드 안에 좀. 얘네들이 여기를 이제 그 화장실을 인식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치우는데 금방 치우고. 그러게. 네. 여기서만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네, 이것만 정리하면 그전에는 막 아이고, 해가지고. 거실부터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손수 안에서 한 시간 정리했는데. 얘네들 평화 찾았네.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그 페트병이랑 이제 오줌 조금 묻은 행주를 올리라고 해서 그걸 올렸는데 얘네들이 그 페트병을 장난감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아~ 집에 오면 아~ 배변파드에 오줌이 아니라 이제 물로 다 아~ 쏟아져 있고 이래가지고 네. 배변은 그게 100%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거의 뭐 저희가 아주 선봉리에 잘 하신 거예요 진짜. 정말. 근데 저희가 그 저번에 왔을 때는 그 오염도를 체크하지 않았어요? 와, 어마무시했죠. 아니,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저 업체를 불렀다니까? 아, 그 정도로. 아, 진짜. 울기도 하고, 특정 누구를 이제 산이가 공격하려고 할지를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야! 아이고, 저는 강한 오줌, 명령줄 그걸 원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걸 못하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굉장히 흥분도 높은 강아지였는데 네. 오늘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벌써? 오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오, 있네요. 와 있어, 와 있어, 와 있어. 와 있죠? 오, 있네요. 와 있어, 와 있어, 와 있어. 와 있죠? 보드컬리죠? 네. 네. 그때는 정말 산책 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긴 하셨어요. 네네. 아, 공격성이 엄청 셌었네.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거에 반응이 굉장히 심했었던 거. 특히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개하고 저하고 갑자기 마주쳐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휴, 깜짝이야.
어휴, 어 깜짝이야. 가득. 이 역시 강아지도 몇 가지 저희가 또 점검 항목이 있어요. 네.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체크리스트인 거잖아요. 체크해서 저희가 또 감사패하고 선물을 또 드리는 그런 순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남성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아마 투입이 되겠죠. 갑자기 애가 납작 엎드리더니 공격하려고 막 달려들었었거든요. 아니? 아니? 오우야. 아, 중년 남자.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오. 어? 벤 키워도 돼요? 네. 벤 키워도 돼요? 네. 오. 어, 말을 시켜요. 오. 어? 오. 오. 어? 오. 어? 아이고. 예, 네, 보도 콜리. 오, 뭐야. 오, 괜찮은데, 지금. 오, 뭐야. 예, 보도콜리. 예, 예, 이름 산이에요, 산. 산이? 예. 반응이 1도 없는데? 없는데? 어? 어머!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지금 거리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네.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 급한 옷을 입은 남성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오, 어? 오 너무 이지하게 가는. 어? 이야. 예. 오. 너무 신기하다. 중년 남성한테는 이제 괜찮았어요. 만점? 네, 맞습니다. 만점인데요? 중년 청년들 한번. 청년이요? 청년. 아, 혹시. 아, 청년인 줄 알았다. 중년 청년 아니고 애기들인데. 아, 근데 보더콜리 친구가 엄청 똑똑한 거 알지? 알아요. 진짜 이게. 아까 영상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똑똑해. 지금 떨려? 어, 나 지금 너무 떨려. 오, 귀여워. 아. 아. 왔다, 왔다, 왔다. 에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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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휴가 에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휴가 안녕. 안녕. 이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녕. 이름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 아, 귀여워. 이름 산이거든요. 아, 산이. 네, 아, 귀여워. 네,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귀여워, 예. 아. 어머머. 어,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어머머. 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어, 왜 너무 좋아? 어머머. 어, 뭐야, 뭐야? 어머머. 쇼핑하고 난리 났어요. 어, 너무 좋아해. 지금 뭐 완전히 바뀌었는데, 걔가. 완전 바뀌었어. 어, 다른 게, 혹시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요. 산이가 아니고, 뭐, 강이나 이런 애들 아닙니까? 이거, 저, 그게 그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오, 참. 형아네 집에 가야 되겠네, 산이. 아, 진짜, 같이 가야 돼. 가야 되겠네. 형아네 집에 가야 되겠어. 그때 당시 나를 보고 맛있지 않는데, 이것도 나를 보고. 아니, 정말 산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라져서. 안녕. 어, 오시는데? 산이, 산이. 안녕. 어, 오시는데? 네. 산이, 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산이, 산이. 산이. 아,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이, 산이. 아, 반가워, 반가워. 일로 오세요. 일단 누나부터. 일로 오세요. 누나. 어, 아까 반갑다고 했잖아. 일찍 오세요. 자, 자. 아니. 반갑고, 알았어. 자, 자. 아니. 반갑고, 알았어. 아니, 잠깐만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요즘에 여기, 너무 여기. 반가워해서.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알았어, 알았어. 쌤, 너무 다른데요? 저기, 네? 혹시 그, 다른 개를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개를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산이가 아닌데? 네. 산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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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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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난리가.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이 친구. 막 나보고 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원래. 손님 오면 어디 있지? 산이야. 아이자 그때는 굉장히 그 살벌했거든요. 네. 살벌했었는데 아주 모두 게울림 덕분에.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긴 하셨어요. 네. 산책 매너도 좋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산책을 너무 잘하니까 낮에 시장도 항상 같이 가거든요. 시장에서 가면 잘생긴 놈 왔네? 이렇게. 아, 시장도 가요? 이런? 네. 완전 동네에서 이제 인기쟁이. 인기쟁이인데. 인기쟁이네. 인기쟁이. 네, 저희 동네는 지금 보더콜리 키우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세요. 다행이다. 네, 똑똑하고 개인기 많고 말 잘 듣고 멋있고 이래서 키우고 싶다고 다들. 그래서 이게. 사막자가 강하다. 주변 분들도 산이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네. 어떻게 산책하시는지 산책 매너.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산인을 통제를 하면서 걸어가시는지 산책하시는지 가자. 한번 가자. 자, 가자. 아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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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채는 게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산책을 오므나. 오. 산책을 오므나. 오. 그래도 이제 끌지 않고 맞춰봐요. 평상시에 더 잘해요. 그죠. 그죠. 와. 더 잘한다. 오늘 지금 반갑고, 다 반갑고. 이쪽으로 치고, 야. 네. 그리고 딱 걸어가면서 벌써 딱 보잖아요. 네. 이게 탁 채는 게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네. 산책 잘하네. 네. 산책 잘해요. 좋아. 그 다음 중요한 게 형 누나 보호자를 향한 입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그냥 다른 강아지가 됐어요. 그래요? 네. 얘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아, 요거 아빠 보호자 아까 네. 산책에 많이 참여합니까? 저희 그때 아빠 보호자님하고도 막 다투고 했으니까 맞아, 제가 맞아, 많이 맞아,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난이가 지금 너무 문제 행동을 이렇게 내보이다 보니까 제 아빠 보호자님하고 다툼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강하게 강한 어조 명령적 그걸 원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못하죠.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아빠분이 산책을 하시던가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산책은 이제 공격성이 더 심해지니까 못 가겠다고. 아빠 보호자께서? 네. 저거 공격성이 심해져서 아빠는 안 가겠다? 네. 교정이 됐기 때문에. 아, 그럼 교정을 누가 하냐고요? 제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간 될 때마다. 아, 그래요? 네. 따지요, 오. 네, 그리고 일단 산이한테 사랑한다고도 예쁨 받고 있어요. 산이. 저번에 마음에 안 든다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데 지금 뭐 네 산이 재밌어?